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가 정말로 오래된 문제입니다. 여전히 정확하게 구조 예측을 하는 건 어렵고요. 인공지능이라는 또 새로운 도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분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기계에 비유를 한다면 기계의 대부분을 이루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근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활동을 하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. 단백질은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은 뭐 자전거의 어떤 부품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서, 바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서, 브레이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기능을 하듯이 단백질들도 각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또 단백질이 질병과 관련이 있다면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. 인간은 컴퓨터의 도움 없이 그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일단은 어떤 그 비주얼리제이션, 그 시각화하는 도구가 필요하고요. 근데 시각화를 할 수 있더라도 인간이 처음부터 구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근데 실제로 그 단백질 구조 예측 게임이,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. 폴드잇이라는 게임이 있는데, 그런 게임에서는 기계가 많은 계산을 해서 도움을 줘서 인간의 어떤 직관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, 제 생각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컴퓨터로 많은 그 인간의 지식을 넣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알파폴드는 특정한 종류의 그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에만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비슷한 아미노산 서열이 많은 단백질에 대해서만 구조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서열, 기존의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에 의존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한 20가지 정도 있는데요. 그래서 알파폴드에서도 이 단백질을 모두 구조를 다 예측을 하긴 했어요. 그렇지만 충분한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파폴드 방법으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.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도 다 틀린 구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백질 구조라는 것이 원래 그 많은 노력과 그 비용이 드는 연구고요.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서, 저희 이제 연구에서 초기 구조로 사용했던 그 초저온 전자현미경 구조는 3월 달에 구조가 나왔어요. 이번 3월 달에.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, 저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연구하냐,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, 만약에 계산으로 잘할 수 있다면 몇 시간, 며칠 만에 구조가 나올 수는 있겠죠. 어쨌든 뭐 단백질을 생산하고 어떤 이제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 연구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연구는 그 기존의 그 초저온 전자현미경으로 얻어진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전체 100% 구조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80-90% 정도 구조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불완전한 부분을 나머지를 완성을 해서 전체가 어떻게 그 거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한 어떤 토대가 되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구조 예측이 아직 그 부정확하기 때문이고요.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가 정말로 오래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60년 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. 그동안에 이제 조금씩 진보가 있었고, 알파폴드도 그 진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정확하게 구조 예측을 하는 건 어렵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또 새로운 도구가 있기 때문에, 인공지능은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폴드가 인공지능을 사용한 그런 방법 외에도 다른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저도 이게 뭐 많은 사람들처럼 슬럼프가 많았고요. 대학교 다닐 때 뭔가 인생의 의미가 뭐지, 내가 왜 공부를 하지, 뭐 이런 고민에 빠졌었던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는 좀 오래 걸렸어요. 제가 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,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,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뭔가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는 극복을 하게 된 것 같고요. 박사 학위를 받고 그 교수직을 따기 전까지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뭐 교수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걱정이 많이 되고 뭐 이제 상황이 어렵고 그랬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슬럼프에 빠졌는데, 그때도 내가 지금 뭐 과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, 어떤 뭐 직책을 가지냐가 중요하냐, 뭐 뭔가 좀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또 슬럼프가 극복이 됐습니다. 네.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게 서서히 진행이 돼서 대학교 때 이제 발견이 된 거고, 척추 측면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달리기였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달리기는 이제 뭐 보통 다리만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, 우리가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과 같이 다 크로스가 되는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척추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. 근데 한국무용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달리기는 이런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가지 자세만 하는데, 이제 무용은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뭐 음악도 있고 이런 예술적인 욕구도 채워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하게 됐고요. 그리고 한국 무용이 굉장히 그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는데 좋은 그 또 정신 수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스포츠이자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한국무용 하기 전에 그 연구실은 그렇게 만들었고요. 아플 때는 좀 들어 누우려고 바닥에 바닥에 이제 나무로 깔아서 좌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